2026년이면 대한민국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은 필수입니다. 경기도에선 이미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일자리와 건강 여가 등 다방면에서 복지 정책을 시행 중인데요. 노후가 행복한 경기도, 이슬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200만 명, 경기도 총 인구의 15%를 차지합니다. 고령 사회로 진입하며 노인 복지는 필수가 됐습니다. 경기도에선 어떤 노인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 도넛 제조가 한창인 노인 일자리 현장. 고소한 냄새가 작업장에 가득합니다. 밖으로 나와 경제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참여 어르신들 만족도가 높습니다. 제가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몸도 건강해지고, 또 행복해지고, 수입이 있으니까 자녀들한테 떳떳하고. 경기도는 정부 사업량 외에 매년 1만 명 이상의 노인 일자리를 확대. 26년까지 총 4만 개가 넘는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홀몸 어르신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정신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업도 있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오늘 뭐 아주 좋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AI 노인 말벗 서비스입니다. 단순한 말벗에 그치지 않고 복지 서비스도 연계. 대화 중 위기 징후가 감지되면 AI가 담당 직원에게 이를 알립니다. 올해 6월부터 시행했는데 약두 달간 총 5,900여 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렇게 전화 받고 나면 또 우리는 또 애안이 되지, 아무래도. 즐거운 노후를 위한 문화 여가 활동도 지원합니다. 곱게 차려입으신 어르신들, 나라 사랑을 주제로 갈고 닦은 춤사위를 선보입니다. 노인들에게 다양한 문화 여가 활동을 제공하는 어르신 문화 즐김 사업입니다. 생활에 힐링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건강도 더 좋아지고 내가 너무 여기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기도는 어르신들의 복지 수요에 맞춰 다양한 복지 정책들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일자리, 돌봄, 여가문화, 인권보호 등 어르신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제도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디지털 역량 강화, 병원 동행 안심 서비스 등 어르신들을 위해 더 많고 고른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